됐습니다. 어, 이제 들어오냐? 네. 아유. 예! 네 엄마 방에 좀 가봐라. 누굴 들인 눈치인데 10중 8구는 남자야. 아이고, 어쩜 집안이 망해도 부티기 트는 여자랄까. 이러니 어떻게 안 봐네. 계시대. 혹시 두 사람 올레리 꼴레리? 아니 올레리 꼴레리는 무슨, 아유 아니네요 그런 거. 아닌 게 아니구만 뭐. 하긴 과부의 호랩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네. 어머머머. 아이고 참. 아이 주차가 사부인 사생활이야. 나와. 아이 좀 나가. 아니 저, 아니 사장님하고 어쩌다가 술 한잔 했는데 바로 뻗어와 버리시네. 아이고 해풀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막 나갈 줄은 몰랐네. 아이 사람 정말, 당신 하여튼 입이 화근이야 화근. 따라와. 아이고 정말. 근데 저 옆에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? 당장 정리해.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엄마 안 봐? 아이고 기집애 너도 너무 그러지 말어. 그래도 사장님이 너 결혼식 때 손도 잡아줬는데. 그래서 앞으로 뭘 어쩌자고. 아니 뭐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. 그리고 남녀 사이는 하느님도 모른다는데 요새 우리 나이에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고. 엄마! 아 깜짝이야! 아 왜 소리 지르고 그래! 엉뚱한 생각하지 마. 하늘이 두 쪽 나도 민경채랑 내가 위부자매가 되는 불상사는 없어요. 내 알아들어? 민 사장이 좋아서 아무리 결혼이란 게 하고 싶어도 그것만큼은 안 돼. 나 죽는 꼴 보기 싫어. 야 민경채, 당장 와서 너희 아빠 데려가. 우리 아빠? 아빠가 거기 계셔? 아이 너... 여긴 어떻게 온 거야? 한지섭 보러 온 거니까 긴장하지 마. 희수 보기 전에 얼른 가. 오늘 예민하니까. 내가 불렀어. 아빠는? 아빠! 아이, 깊이 잠드셨어. 집 앞까지 찾아오셨더라고. 아빠, 여긴 왜 또 오셨어요?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빠 일어나 보세요. 잠깐 나 좀 보자. 할 말이 뭐야? 너랑 나랑 대면하고 나눌 얘기가 있었나? 너희 아빠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할 거야? 돌아가신 엄마가 부르시나 보지.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쉽게 떠나시겠니 이 집을? 이 방으로 날 불러들여서 얼마나 깨를 뽑고 사나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안 그래. 너처럼 못 보여져 안달았네. 뭐야? 내가 쓰던 방에서 신혼방을 차리고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네 손으로 불 붙인 집에서 전소된 그 집터에 다시 집을 올리고 집주인 노릇하는 너 참 대단해. 대단한 만큼 끔찍하고.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.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으니까. 네가 아직도 덜 당한 모양이구나. 앞으로 네가 당할 차례지. 네가 알아야 될 건 그거야. 아유, 아가씨, 제가 모셔다 드릴게. 아버님은 그냥 계세요. 아니다.
아가씨 혼자서 사장님 모시는 건 무리지. 그냥 계시라고요. 괜찮아요, 한 기사님. 제가 하면 돼요. 아이고, 아가씨 혼자서는 못합니다. 아버님, 정말 왜 이러세요? 아직도 민 사장 개인 기사인 줄...